충북에서 최초로 충주 지역 11개 고등학교 1학년 전원이 수학여행을 해외로 다녀왔습니다. 충주시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와 도교육청의 체험학습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했는데요. 성과는 어땠을까요? 이승준 기자가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충주의 고등학교 1학년 전원이 글로벌 해외 연수를 마쳤습니다. 지난 9월 중순 한림 디자인고를 시작으로 지난주 중앙탑 고등학교까지 11개 고등학교 1,850여 명이 다녀왔습니다. 장애 학생을 위해 전담팀까지 꾸려졌고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진행됐습니다. 10개 학교는 오사카와 교토 등 일본 간사이 지역을 선택했고 충주 여고만 호주를 연수지로 정했습니다.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인재 육성 그런 취지에서 볼 때는 우리와는 다른 서양 문화권을 체험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꿈과 용기와 도전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고등학교를 찾아간 학생들은 또래를 사귀고 생각을 나누며 세계 시민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서로 만든 작품이나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면서 이제 교류를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저희가 귀국한 이후에서도 서로 인스타 교환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박 4일에서 4박 5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사전 준비는 8~9개월이 걸렸습니다. 학생들 각자 좋아하는 주제를 정하고 한 학기 이상 탐구하고 공부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윤동주님을 조사하게 되었던 것이고 제가 그 윤동주님이 저의 삶의 모토가 된 것 같아서 제가 한 발짝 더 다가갔다고. 교사들은 학생들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떠나기 전엔 호기심을 견인했고 돌아와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제주나 경주 같은 국내 관광지 수학여행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경제력의 차이로 경험이 다른 청소년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학생들의 어떤 교육적인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조금 동등하게 생각해보고 탐구해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가장 의의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2021년 고교 평준화 이후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협력 모델로 첫 시행된 글로벌 해외연수는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지금 문의가 주고 있고요. 지금 아마 저희가 갔다 오고 나서 성과 보고회를 하면 이거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촉발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지만 아이들을 크게 키우겠다는 지역사회의 노력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